엄청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, 그분이.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같이 또 올라갔어요. 결과가 나옵니다. 맨 밑에 최대천 꼴찌. 무용을 하기 전에 무용과를 갈까? 영웅영화과를 갈까? 망설였었거든요. 무작정 대학로로 갑니다. 극장 지하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. 막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, 선배님들이. 안 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거기에 있던 한 분이 기생충의 기생충 역할을 했던 선배님. 지압방 아저씨. 그때부터 이제 연기의 꿈을 꿉니다. 막 하나는 지켰어요.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안 났어요. 그 연기는.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그 이유가 뭐가 두렵습니까? 그분의 연기를 보면서 엄청 놀랬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오디션 못 보더라도 느낌이 내가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. 캐스팅 되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